사상 첫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 주요 정당의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7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4월 17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선거용품 전시는 물론 투개표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VR 선거 체험실도 마련됐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거울 5,100km 먼길뛰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선거 전문 채널 한국선거방송이 4월 26일 개국했습니다. 저희 한국선거방송 뉴스도 유익한 선거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후보자가 몰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홍익당 윤홍식 후보가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해 총 1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조원진 6개 원내정당 후보와 원외정당 후보 7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들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6일 오후에는 통일한국당 남재준, 경제국당 오영국 등 후보 2명이 추가 등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했던 대선은 12명의 후보가 등록한 4대와 17대 대선인데요. 이번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15명의 후보가 등록해 역대 최다 대선 후보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 선거 공보 발송, 투표용지 인쇄, 개표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기호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가 우선순위를 받고 이 중 의석수에 따라 순번이 정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기호 1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 2번, 국민의당 안철수 기호 3번, 바른정당 유승민 기호 4번, 정의당 심상정 기호 5번, 새누리당 조원진 기호 6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기호 7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기호 8번,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기호 9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기호 10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기호 11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기호 12번, 홍익당 윤홍식 기호 14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가 기호 15번을 배정받았습니다. 17일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며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선거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재산, 병역, 세금 납부와 전과, 학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만희입니다. 5월 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선거 역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전시회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대한민국을 만들다 특별 전시회를 5월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야외 세종이야기 전시장에서 6월 30일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70년 역사를 거쳐 올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국민의 희망과 화합을 담은 대통령 선거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는 제1부 대통령 선거 희망을 담다, 제2부 대통령 선거 화합을 이루다, 제3부 대통령 선거 함께 만들다 등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열기가 가득한 선거 유세 현장, 한복을 입고 길게 늘어선 유권자의 투표 광경, 밤을 밝히던 개표 현장을 담은 기록 영상과 사진에 후보자를 홍보하던 선거 벽보 공보, 기표 용구, 투표함 등 실물이 총 200여 점 전시됩니다. 또한 전시장 한편에서는 VR을 활용한 투개표 체험과 투표기 분류기 시연 과정을 볼 수 있으며 기표 모양의 스티커로 행복나무를 만드는 포토존도 마련됩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를 통해 많은 국민이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끼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희망과 화합의 역사가 쓰이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민지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이어졌는데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온고을 5,100km 먼길뛰기 대회가 4월 17일부터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일주가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아름다운 선거기원 대한민국 온고을 순회 5,100km 먼길뛰기 대회가 4월 17일부터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되는 울트라 마라톤으로 전국 모든 시, 군청 소재지를 거치는 코스를 약 63일에 걸쳐 하루 평균 84km 거리를 뛰게 되는 대회입니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의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또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공명선거를 홍보하면서 대한민국 5,100km를 완주해서 여러 달리미들의 성원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아름다운 선거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민지선입니다. 지난 4월 12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비롯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30개 지역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선 전초전으로 각 정당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기 하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포천시장은 자유한국당 후보, 충북 괴산군수는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치열했던 4.12 재보선 현장 함께 보시죠. 국회의원 재선거 한 곳 등 총 30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4.12 재보궐선거가 지난 12일 전국 601개 투표소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6년 3월 14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당선 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 기초단체장 세 곳, 광역의원 일곱 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30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이번 재보선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민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만큼 선거 결과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습니다. 전체 30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인 경북 상주시, 구의군 의성군 청송군에서는 7명의 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접전을 펼친 결과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명의 후보가 접전을 펼친 경기 하남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후보가, 경기 포천시장은 자유한국당의 김종천 후보, 충북 괴산군수에는 무소속 나용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인 7곳의 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습니다. 평균 3.6:1의 경쟁률을 기록한 19곳 기초의원 선거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2명, 무소속 3명이 당선됐습니다.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6.7%로
99,166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4.12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28.6%로 전체 유권자 148만 8,367명 중 42만 5,426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인 경북 상주, 의성, 군위, 청송의 투표율은 53.9%를 기록해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국회의원 재보선 가운데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개표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12 재보궐선거의 투개표 상황을 중앙선관위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KT 올레 및 TV로드를 통해 투개표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축제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요.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치러지는 게 최우선이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관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투개표 장비를 철저하게 검증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함께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영수 사무차장 주재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열고 투개표 장비 및 운영 프로그램 전반의 보안체계 강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개표 관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보안자문위원 13명과 개표 사무 참관단 16명이 참가했는데요. 보안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5명의 정당 추천 자문위원이 경실련, 서울 YMCA, 미래창조과학부 등 시민단체 및 학회, 언론협회 등에서 8명의 일반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영수 사무차장은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보안자문위원들의 철저한 검증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 선거 ICT 팀장은 전국에 확정된 선거 인명부를 전산으로 통합해 하나로 만든 통합 명부 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보고하고 보안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와 선상 투표에 사용되는 쉴드팩스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현장 시연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투표 분류기에 대한 좀 의혹 같은 게 조금 있었지만 설명을 듣고 또 시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국민들에게 좀 더 이 작동 과정이나 또는 분류 과정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표 분류기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표 심사위원회에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 도구라는 거 그거를 통해서 많은 신뢰성을 얻었고요.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보안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선거 보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뿐 아니라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이만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선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제는 정책도 신뢰다라는 주제로 정책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서현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토론의 주제는 문화일보 유병권 정당팀장이 맡았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심화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권자들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그 어떤 그 각 정책적인 대안들을 잘 비교 평가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무슨 우리 선관위라든지 그런 각계 뭐 저희 학계에서도 뭐 마찬가지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책 선거 발전 방안을 다 함께 모색했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마무리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선거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화합하고 승복을 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들은 올바른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또 유권자들은 그걸 꼼꼼히 살펴서 제대로 투표하는 게 저희 슬로건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인데 아름다운 선거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께 그러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이만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5월 8일까지 총 22일간 할 수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제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실시됩니다. 5월 4일에서 5일 이틀간에는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선거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보다 2시간 연장돼 진행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